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운트입니다. 제가 좀 오늘 이제 리뷰한 제품은 뉴발란스 퓨론입니다. 퓨론이고 V7 버전 7의 프로 FZ예요. FZ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이제 정식으로 한국에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뉴발란스는 이제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 신발로 워낙 유명하죠. 99로 시작된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요즘도 992, 이런 거 거의 하늘의 별따기죠. 국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매진되고 배진되고 그래서. 해외에서 그것도 이제 리세일로 굉장히 고가에 팔려고 하는 제품이 되어버렸는데, 뉴발란스가, 어쨌든 고마운 거는, 뉴발란스가 이런 축구화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오는 축구화들이 되게 신을 수가 없다는 거는 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신을 수 없다는 거는 뉴발란스 코리아가 신을 수 없는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출시를 하고 이런 결제권은 없고 어쨌든 뉴발란스 자체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올 때 다양하게 TF다 AG다 이런 걸 내지는 않으니까 아예 일본처럼 이제 441 라인에 한해서만 별도 생산권,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고 제품을 생산을 하도록 하면 일본에서 출시되는 것 같은 그런 사사의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한국은 어쨌든 이제 일본 제품들은 중에 그 사사이로 나오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이고 에이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인조 환경에서 쓸만한 제품이 별로 없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뉴발란스가 이 축구 사업 부분 아니면 축구 사업 부분을 접지를 않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뉴발란스 그게 옷인데 이게 리버풀 거죠. 몇 년 오래된 제품인데 원래는 그 뉴발란스가 아니라 축구로 사업을 뛰어들던 시절. 그러니까 퓨론이 아마 처음 나왔던 시절 이게 V7이니까 V1 정도 나오던 시절 정도가 되면 리버풀, 세비야 이런 팀들과 이제 포르투인가요? 그때 그 당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뉴발란스 로고가 아닌 워리어 로고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워리어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하키 브랜드고 그 하키 브랜드의 로고를 이제 축구 쪽으로 뉴발란스의 브랜드를 갖고 들어오질 않고 축구 분야에서 워리어 브랜드를 가지고 뉴발란스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리버풀 이런 데 이제 축구화 시장에 들어갔고 축구화도 유명한 이제 머리 긴 선수 벨기에 펠라인인가요? 펠라인이랑 소송도 나중에 있고 계약비 사용 관련된 계약 문제도 풀고지고 발 부상도 막 생기고 빈센트 컴파니도 이걸 신고 이제 유명 선수들이 신고 사업이 시작되든 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리버풀을 잡았고 사실은 그 당시 세비야를 잡긴 했지만 실제로는 세비야가 아니라 워리어의 목표는 바르셀로나였어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와 그 나이키 재계약 금액들이 워낙 크게 갱신이 됐기 때문에 몇 년도 아니로 감히 뛰어들지 못했고 워리어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워리어 브랜드로는 축구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명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해서 뉴발란스로 다시 이제 계약을 워리어 계약을 뉴발란스가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리버풀과 계약이 취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축구화도 워리어는 단종이 되고 뉴발 MB 로고를 달고 있는 신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뉴발란스 축구화들이 축구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오고 있고 현재도 뉴발란스를 신고 있는 아스날의 사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잊어버렸지만 사디오 마네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으면서 축구화 분야의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축구 뉴발란스 그룹 전체에서 이 축구화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발란스가 이 부분을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것 자체 그게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워리어 당시도 그랬고요. 뉴발란스 퓨론이나 테킬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발 자체 품질이 엄청 떨어진다라든지, 뭐, 기능적 저하가, 뭐, 기능적으로 뭐, 비교 불가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감성적 차원에서 보면, 전문 브랜드라는 느낌이 없고, 축구화에. 그거는 이제 브랜딩을 할 때,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그 브랜드, 제품을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실패했던 요소들이고, 그것들이 쉽게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뉴발란스는 이 지금 퓨로 모델을 버전업을 계속 시키면서 지금 이제 7까지 왔어요. 7까지 왔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퓨론 제품들을 리뷰를 하긴 했었습니다. 가끔씩. 자주는 아니었지만, 하긴 했었고, 뭐, 뉴발란스 이제 최근에 442 일본판의 그 모델, 아니 그 앞에 모델, 이런 것들은, 프로 HG 뭐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꾸준히 리뷰를 한 편이에요. 리뷰를 한 편인데, 여기 뭐 뒤에 있는 사사이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천가죽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다. 이런 개인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화려하고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기능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세부 디테일들에서 뭔가 눈에 번쩍이고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신으면 비교적 이제 그 편하게 찰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모델이었는데, 뭐 일본판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제그 발에 잘 맞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괜찮았던 제품들이고, 이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퓨론 V4 정도, V4 정도인가? 그때쯤에 아마 제가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어떤 이게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출시가 되느냐, 국내에서. 사실 뉴발란스가 지금 이랜드라는, 이랜드 그룹 아시죠? 이랜드 그룹에서 제품이 브랜딩이 돼서 나오는데, 이랜드 팀을 갖고 있죠. 축구팀을. 축구팀을 갖고 있고 하면서,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국내 축구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뭐992 시리즈 아니면 뭐또뭐 여러 가지 뉴발란스 대표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화에 대해서는 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축구 쪽에 뛰어들었고, 그러면서 그 청춘 FC 이랜드 팀도 창단을 하고, 그다음 청춘 FC라는 거를 프로그램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발란스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특히 이제 리버풀에 후원을 하면서 MB로 바뀌고 워리어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유니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레플리카 킷들이 다 나오면서 상당히 인지도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뉴발란스가 제품들을 꾸준하게 출시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뉴발란스의 가격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뉴발란스 코리아의 가격 정책은, 예를 들면 운동화인 경우에는 뭐99 시리즈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수입되면서 굉장히 고가의 그 가격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축구화인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 제품은 지금 정확한 명칭으로는 V7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프로라 그러면 엘리트 등급, 아래 등급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이제 헷갈리거든요. 가끔씩 프로, 이 프로인가? 그러고 이제, 그럼 이것보다 더 높은 엘리트가 없나 하고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최상급이니까. 근데 이제 미즈노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거는 프로 등급이라는 게, 엘리트 등급, 아래 등급에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가 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사실은 이제 뉴발란스인 경우에는 프로가 프로페셔널 선수를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여서, 이게 이제 최상급 제품이죠. 근데 최상급 제품인데도 이 제품이 국내 출시 가격이 18만 9천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랜드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가격 정책에 따라서 이 정도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가격은 사실은 요즘 나오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축구화들, 엘리트급의 축구화의 소매가, 리테일 프라이스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반면, 물론 이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것들이 할인을 많이 하고 해서 실질적 구매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모르겠지만, 뭐 뉴발란스 어차피 뭐 세일을 하거나 할인을 하니까 나중에, 가격 차가 어쨌든 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엘리트급은 25만 9천 원 아니면 뭐 28만 9천 원 이런 식이니까 가격이. 그에 비하면 18만 9천 원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랜드는 뭐 리버풀 제품들을 출시할 때도 그랬고 축구화들 나올 때 항상 가격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제품들이고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제품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그라운드 환경, 우리나라의 그라운드 환경에 적합하냐. 예를 들면 뉴바란스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볼, 소위 말하는 빨볼이 여러 단계로 나오잖아요. 여러 단계로 나와서 D, 뭐 2E, 뭐 4E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축구하는 D와 2E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국내에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사실은 2E만 주로 내고 있어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국내 2E가 나왔기 때문에 2E를 신어보고 반품을 시키고 발볼이 너무 넓어서 저한테는 이걸 D로 다시 그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그 이제 이것도 지금 2E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물론 이 휴론인 경우에 모든 제품이 2E로 나오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D가 나오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해보진 않아서 자세히 모르는데 요 제품인 경우에 2E가 아니라 만약 D라 그랬었으면 제 리뷰의 기본 성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휴론 V7은 어쨌거나 이전 제품과 크게 달라진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리뷰를 고려를 하게 된 건데 뭐 뉴발란스를 그동안 쭉그 리뷰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이 잘 나오질 않았었어요. 작년, 재작년 뭐이 코로나 시절에는 제품이 잘 나오질 않아서 제품을 구하기가 국내선 구하기가 힘들고 이걸 또뭐 신지 않는 거를 해외에서 구입을 해서 뭐 리뷰를 고가 왜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면 1랜드 가격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쵸, 배송비도 들어가고 관세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구입을 하는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니까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출시가 다시 되니까 저희가 결국 리뷰를 결심을 하고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1랜드의 좋은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된 착화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장점이고 단점은 역시 스터드 아웃솔이 이제 요 FG 타입 하나로만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그 단점인데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런 식으로 FG 스터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사시겠죠. 이런 디자인이라고, 이런 핏이라고 하면. 그러나 이게 뉴발란스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나이키는 아디다스만큼은 지갑을 열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품의 디테일들에 관련된 걸 하나씩 보면 저희가 짧게 이 제품을 제가 받고 나서 이제 그 뭐죠? 간단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니트 최근 한 10년간이죠. 거의 한 최근 한 10년간 축구화의 가장 그 어퍼 부분을 우리가 그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니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니트를 이제 하이퍼 니트라고 부르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경량 나일론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를 결합시켜서 무게를 감소시키는데 물론 코파 퓨어도 지금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서만 무게를 48g 감량시켰다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아디퓨어의 플러스나 0.1FG 모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200g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 제품들도 가죽을 쓰고 있으면서 어쨌든 200g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48g을 감량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아디퓨어 같은 제품들이 한 230에서 240g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가죽 제품들인데. 근데 그거를 48g 감소했다 그러면 180g에서 190g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그럼 얼마냐 무게가 158g이에요. 이게 158g. 측정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255 기준에서는 어쨌든 158g 정도밖에 안 되는 초경량화된 축구화입니다. 초경량화된. 그러면
이 니트를 쓰는 축구화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량성. 근데 이제 어퍼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무게를 차지하느냐, 어퍼, 텅 이런 여러 가지 분리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초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다 하는 거는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이 경량화되어 있고 니트를 사용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봤던 상당수의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머큐리얼의 13에서 14, 15로 이어지는 과정들에서도 나이키의 어퍼가 뭐 GT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두께를 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어퍼, 니트 어퍼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신발의 홀드성, 그러니까 발이 축구 경기에서 좌우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하게 신발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그 홀드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퍼를 2단계, 3단계로 어느 정도 강성을 가지도록, 홀드성을 가지도록, 지지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봤던 미즈노 알파 같은 거죠. 5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부분이긴 하지만, 뭐, PU 시트라든지, 우븐이라든지, 뭐, 메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결합시켜서, 얇은 소재들을 다양하게 결합시킨 다음에 지지성도 얻고, 무게도 경량화도 시키고, 그러면서 착화성도 높이고 하는 건데, 이 뉴발란스 V7의 그 프로 이건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성공적인 게 우선 신발의 구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플해졌어요. 굉장히 소재 자체가 니트에 얇은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니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가죽이 주는 이 어퍼가 주는 느낌 자체가 워낙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만 너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면 신발의 지지성, 홀드성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우려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실착을 통해서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홀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어쨌든 경량화와 그 다음에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제 발의 도입부가, 그러니까 요즘 뭐 스로트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 부분이, V4가 정도 됐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리뷰를 위해서 신발을 갖고 왔을 때, 발을 넣지를 못했어요. 발을. 사갖고 왔을 때. 발을 넣지를 못해서, 신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리뷰를 포기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 축구화가 몇 개가 있는데, 킹 플래티넘인가? 그것도 그런 식이었을 거고, 제 기억에. 그런 축구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의외로 킹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가죽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제대로 못 신었던 것 같아요. 발을 넣어서. 하여간, 그랬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은 다음에, 제일 우려했던 거는 결국 발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였는데, 발을 쉽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기 신어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왜 쉽게 이게 신어졌지? 하면 결국 이 텅의 형태를 갖고 있진 않죠. 이렇게 전형적인 불량 텅을 지금 여기에 갖고 있진 않은데 이렇게 지금 벌어지도록 이걸 이제 그 뉴발란스는 캐노피 구조라고 부릅니다. 캐노피. 이 위에 천장을 덮는다는 거죠. 캐노피가. 그래서 이 캐노피 구조라고 부르는데 왜, 이 착화가 쉬워졌냐. 이 캐노피를 옆으로 벗기면, 우선 캐노피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 텅처럼, 일종의 분리, 텅처럼. 그니까, 텅이 있는 형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텅을 이쯤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만 들어가도록 하는, 옛날 알다스 그런 것도 있었었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랬었네. 이 코파 이때쯤에. 보면, 이거는 이제 캐노피라 당시에 부르진 않았는데, 여기 어쨌든 텅을 이쪽으로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분리시키는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분리시키질 않고, 밴드로 연결시켜서 착화성을 높인다는 구조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만약에 끊어버리면, 착화가 오히려 훨씬 더 편해지지 않나. 이 끊고 신으면. 그런 건데, 요 형태에서, 이 덮개 구조를, 제가 요 끈을 다 빼버리고, 이거 빼기도 어렵나?
지금 요 캐노피를 요렇게 제끼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메시 밴드 메시 밴드입니다. 이걸 뭐 니트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니트답지가 않기 때문에 소재상 느낌은 니트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밴드가 발등을 덮고 있긴 하지만 밴드가 차지하는 면적이 다른 제품들보다 압도적으로 넓은 거죠. 보시면 이런 GT만 하더라도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밴드 텐션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벌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메쉬가 차지하는 포션이 이 캐노피를 제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폭넓게 메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메쉬가 이 밴드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발에 붙도록 하는 형식적인 그 메쉬 천을 활용을 해서 발에 밀착시키는 구조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는 너무 부드러워서 지지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천이라 그러면 이게 지지성이 없으니까 끈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노피를 넣어서 이 부분은 어퍼를 덮어주니까 이렇게 부드럽다 하더라도 끈과 캐노피 구조에 의해서 그대로 신발을 신고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혁신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캐노피 형태로 갖고 있는 구조가 아까 코파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니트 계열의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착화의 한계성, 예를 들면 뭐 스피드 포탈이다 아니면 뭐 그 프레데터다 이런 모델들이 니트에 과도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텅 일체형으로 텅이 들어가서 발을 그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텐션이 높은 형태의 밴드를 유지하거나 해서 발볼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채택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서 착화성을 굉장히 높여버린 거죠. 이전에는 발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신고 쉽게 벗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 근데 제가 이 제품의 간단 리뷰에서 그 짧은 영상에서도 알려드리면 이게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신발을 이런 니트 계열의 신발을 신고 굉장히 편하다 좋다 하는 호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기존에 불편한 축구화를 신어왔다는 거에 반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피드 포탈이든 XG 계열이든 프레테 계열이든 아니면 GT 계열이든 아니면 뭐 그 베이퍼인 경우라고 하죠, 신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발볼이 좁아서 발볼 때문에 길이를 희생시키거나 하면서 신발 사이즈를 크게 나가는 경우들. 제가 최근에 캐피텐 같은 거 공동 구매하면서 느낀 게 뭐냐, 왜 사람들이 자꾸만 사이즈를 다운하냐 원인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왜? 그동안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었던 사람들은 발볼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의 발에 발볼을 맞춰서 가려 그러면 길이를 무조건 크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크게 가다 보는데 이 발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원래 자기가 신던 발볼 편하게 느끼는 발볼로 가도 길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이즈 자꾸 내린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나이키 어떤 제품을 신는다, GT를 신다 아니면 스피드 포탈을 신는다 그러면 이 발볼 원래 길이를 딱 맞추기 위해서 발볼을 자기가 원하는 딱 맞게 신는 대로 가면 발볼이 너무 타이트해서 신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늘려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길이를 늘려서 가든 그래서 그 사이즈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나이키는 260이다 뭐 스피드 포탈 260을 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C3나 아슬레타를 신는데 TFR를 신을 경우에는 발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지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던 사이즈대로 캐피탄 C3나 그 다음에 아슬레타를 가게 되면 길이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딱 맞게 신는 사람은 길이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뭐 다운하라 이런 거예요. 기존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그런 식으로 신어왔기 때문에 길이가 남도록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니트형 제품이고, 그 니트형 제품 중에 통 일체형 제품들이라는데, 뉴발란스는 그 부분에서 통 일체형이고,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보면, 통이 어쨌든 간에 전체 어퍼에 그대로, 메인 어퍼에 그대로 붙어 있고, 캐노피도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니트를 사용하게 됐는데, 캐노피 구조로 한쪽이 절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메쉬를 사용해서 이 굉장히 탄력 높은 소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착화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착화가 쉬워지니까 신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편한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니트 계열 아니면 텅 일체형 축구화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제품을 신고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의 대부분들은 결국 그동안에 불편한 축구화를 신어왔다는 얘기고, 불편한 축구화를 신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발 편한 축구화를 신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나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왜 저희가 가죽 축구화를 고집을 하고 통 분리형을 고집을 하느냐? 그게 보다 더 많은 다양한 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가죽에 갖고 있는 고유의 신축성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를 다양한 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퍼의 확장성을 이용해서 신발을 자기에 맞게, 각자의 개인의 발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텐션을 끈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소재상으로 캥거루 가죽이고, 왜냐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드는 신발 대부분이 텅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축구화들을 저희가, 저기, 뭐지? 그거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울트라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뭐, 네메시스 같은 것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제품들을 왜 좋아하느냐? 길이와 발보를 잘 맞추고 있는 경우. 예전에 프레테 리셀도 마찬가지고. 그 경우에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 반드시 아니라고 해도, 어떤 신발이 어떤 라스트를 구조로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이 통이나 아니면 신발 라스트가 엔지니어드 되어 있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착화 결과가. 단순하게 니트를 실어하는 게 아니라, 인조가죽을 실어하는 게 아니라, 인조와 니트가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라스트가 제 발에 안 맞거나, 너무 좁게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 되게 볼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볼이 안 맞으면 그 신발은 내 발이 안 맞는 거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볼이 안 맞으면 길이를 늘려서 가서 그 제품을 굳이 사서 신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생기고, 그러다 크게 가다 보니까 발이 안쪽에서 움직이니까 넌슬리 양말이 필요하고, 넌슬리 두꺼운 양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에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또 인솔도 교체를 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죠. 반복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에 딱 맞는 구조로 가게 되면 넌슬립 양말도 필요 없고 인솔을 교체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엔지니어드 된 설계된 그대로 우리가 신으면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없어지고 발은 편해지고 그런 구조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캐노피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이 니트 계열, 하이퍼 니트라고 불리는 계열의 특성, 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프레이싱 방식으로 이제 이 끈을 옆으로 보낸 거, 물론 이제 끈을 옆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축구화의 끈을 플랫한 걸로 바꿔 놨어요. 플랫하게. 그러니까 다 이런 제품들은 축구화들이 뭐 되게 플랫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약간의 부피를 갖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제품인 경우에는 끈을 최대한 얇은 소재로 만들어 놨어요. 나이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소재보다는 실질적으로 두께가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얇은 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얇은 끈을 가지고 신발 끈을 신었을 때 여기 표면에 그 오차, 표면 이 표피해상에서 높이의 오차를 없애는, 그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과 비교하면 반대죠.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들은 예를 들면 이 어퍼 이쪽 부분들에 여러 가지 층차를 두거나 굴곡을 두거나 하는 방식인데, 뉴발란스는 정반대로 표면, 여기가 흔히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슈팅 존이다 뭐 스트라이크 존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플랫하게 다 구성을 하되 신발 끈조차도 어떤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고 이 플랫하게 되도록 하는 구조. 그러면 브랜드마다의 그 추구하는 바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완벽하게 이제 이게 그게 그 플랫한 슈팅 존이 형성이 되냐, 스트라이크 존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 뉴발란스 제품들은
되게 그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스켈레톤 구조들, 우리가 미즈노에서 봤거나 뭐 여러 그 브랜드에서 보이는 이런 스켈레톤 구조처럼 이렇게 뭔가 뼈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캐노피 안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천으로 이렇게 본딩 방식으로 스켈레톤 처리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단단한 홀드성이죠. 반복해서 여기에 슈팅을 때리거나 뭘 하더라도 이 어퍼가 늘어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일정한 착화성으로 이 캐노피가 덮여 있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우선은 이제 겉면에서 보면 여기가 코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피 코팅 처리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안쪽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니트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니트에 이제 이뼈 구조를 이제 형성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줄로 되어 있는 보이는 부분들이 그또 다른 그 강도의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끈이 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보강된 소재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뉴발란스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여기서만 해도 지금 표면에 있는 거를 미즈노처럼 이게 코팅 처리되어 있는 걸 퓨시트 코팅처럼 우리가 간주한다 그러면 여기 얘 원레이어. 그 다음에 요 밝게 보이는 안쪽에 구멍 사이로 보이는 이 부분이 투레이어.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스트럿바처럼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이 선들을 3레이어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이 있는 부분을 4레이어라 볼수 있고, 안쪽에 이 메쉬밴드를 5레이어로 보면, 이 신발도 기본적으로 5레이어예요. 근데 더한 거는 뭐냐? 이 신발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금 안쪽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 면에서 이렇게 보면 신발을 벌려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질적인 라이닝이에요. 이 부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퍼 있는 쪽은 그런 식으로 5 레이어가 되고, 이 안쪽에서 지금 연결이 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여기에 그 횡으로 지나가는 밝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밝게 지나가는 요 회색 부분과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접합용 그 뭐죠? 본딩 처리 하는 그 저기 테이프 같은 거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또 메쉬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외관상으로 보기에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고, 그다음 신발 내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안쪽 레이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뭔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제품에 한해서 보면. 그 다양한 본딩들이 신발 내부에서 발에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죠? 그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그 스티칭에 의해서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싹 제거가 되어 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 이 어퍼 등 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레이어가 이 어퍼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로 쪼개 오게 되면 심플해지는 대신에 이 어퍼와 그 다음에 안쪽에 라이닝 자체가 패딩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천이. 그래서 여기 어퍼를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여기가 가운데 요 어퍼 안쪽과 바깥쪽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지면 스폰지가 있는 게 요렇게 눌러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패딩 처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게 너무 부드러우니까 사실은 패딩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 면적 전체가 얇은 스폰지에 의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서 누르면 스티로폼 누르듯이 축축축축 눌러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완전 맨발 감각에 신발에 발 전달되는 충격을 어쨌든 얇은 니트에 부드러운 소재를 가공을 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부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신발을 신는 것 자체로 굉장히 발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MB 로고를 떼버리고, MB 쪽에서 보면 뉴발란스 쪽에 보면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MB 로고를 떼버리고 제거를 해버리고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푸마의 로고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웃솔을 이 쉐브론에 있는 FG가 아니라 MG라든지 AG라든지 나이키시 그런 것들을 채용했으면 어땠을까? 완전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뭐 외국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퍼에 관련된 설명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 참고를 하시면 대강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이끈 같은 거에 그 끈이 이렇게 저 통과하는 쪽에 이 바깥쪽으로는 지금 여기에 그 뭐죠? 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또 추가로 배치를 해놨어요. 이 끈에. 여기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세 개의 끈 구멍이 통과하는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강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 제품은 다양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이고, 뭐 여기 MB 로고가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건뭐 이제 디자인 요소니까 그거는 뭐 디자인 요소가 어떻다 저렇다는 뭐 제가 볼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디자인 좋다 안 좋다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신발을 구성하고 있는 어퍼의 부분들, 신발 내부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 탁월하게 잘 만들어졌다. 제품의 인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그 푸마나 이런 데서 보는 흔히 이제 그립형 인솔, 나노 그립 처리되어 있는 거나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소재나, 이거 뭐 미즈노도 아마 이럴걸요. 아마 미즈노 알파 이런 것도 비슷한 느낌의 그 나노 그립 코팅 처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피니 그립이라고 사실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고, 퓨론의 라이트 웨이트 인피니 그립이라는 건데, 이거는 크게 뭐 이제 최근에 나온 다른 제품들과는 차이가 없이, 다만 어쨌든 간에 이 소재 표면 자체가 일정한 그립선을 갖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투 보드, 하프 보드 방식으로 앞쪽에 있는 쪽, 위쪽, 신발의 위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얇은 그 저기 뭐죠, 비닐 같은 걸로 코팅 처리를 해서 위에 지금 덮어놨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드는 얇은 천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힐은 뭐 요즘 다 이제 이 쿠션 패드, 뒤쪽에 들어가는 쿠션 패드도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아니 이게 아디다스냐 지금 나이키냐 푸마냐 뭐 구분이 안될 정도로 거의 다 대부분 제조사들이 비슷하게 지금 브랜드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여서, 어쨌건 여기 지금 뒤쪽에 이렇게 쿠션 패드들이 잘 되어 있어서 락다운 시키는 데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점. 뭐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제일 좋은 점은 역시 이제 어쨌든 발이 편하다, 근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하는 점이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절망해야 되는 부분, 이 좋은 어퍼에 절망해야 되는 거는 스터드가 쉐브론 스터드다 하는 거. 쉐브론 스터드를 잘라서 2mm 쓰면 괜찮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나일론 소재의 이 플레이트, 길이를 줄이면 미세한 효과, 충격의 미세한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미세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학적으로 측정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나일론으로 구성된 이 스터드의 기본적인 소재의 변화나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나 전체 크기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스터드를 1, 2mm 잘라내는 걸로는 크게 효과를 못 봅니다. 충격 완화에. 왜냐면 플레이트 설계 자체가 천연가, 운동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레이트 형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경량화 시켜놓은 그 나일론 그 아웃솔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가 이렇게 하면 이게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제 실제 잘 부러지는 않겠죠. 세게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텐션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당시에 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 몇년 전에 나온 제품들만 하더라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형태로 플레이트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뭐 캡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캡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두 개, 양쪽에 스파인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서 여기 어마어마한 강성이 생기도록 지금 꿈쩍도 안 하게. 근데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얇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하면 살짝 휘어지는 정도, 이 정도의 강성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의 강성을 갖고 있고 플레이트가 얇고 하게 되면 어퍼 자체는 편한 거에 비해서 이 제품을 인조해서 신게 되면 상당한 발목의 피로 이런 걸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스터드의 모양이
쉐브로스터드여서가 아니라, 근데 이 쉐브로스터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조잔디. 터프타입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잔디가 씹혀야지 여기에 그 이스터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표면 자체가 이미 평평하게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립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쉐브론이든 라운드든 이게 뭐 바든 어떤 형태든지 잔디 자체가 누워서 잔디의 기능을 할수 없는 그라운드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 나일론 위에서 그냥 이 제품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발목 피로도 이런 측면에서는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 저희가 많은 경우에 항상 이 그라운드 타입에 대한 평가를 축구화에 대한 아웃솔 평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느냐? 결국에는 어떤 운동장에 갔을 때 운동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장의 상태가 그 운동장에서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게 뭐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게 FG 타입이다, SG 타입이다, 그 다음 HG 타입이다, AG 타입이다, TF 타입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운동하는 운동장의 상태 고려치를 않고 그냥 인조잔디 깔려있으니까 내가 그냥 인조용을 AG를 신어야지. 그런 식으로만 간다 이거죠.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상당한 부분의 대부분의 인조 구장들이 TF 외에는 사실상 신기 어려운 구장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구장에서는 이런 제품을 신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약간 살얼음이 얼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잔디가 누워 있고 얼어 있으면 그거는 이런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면 얼음 위에서 얼어 있는 얼음 위와 이 나일론 스터드들은 전혀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나마 견디는 건 그나마 TF가 좀 견뎌주는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굉장히 좋은 장점들, 뭐 니트의 장점, 니트의 가장 부드러운 단계까지 와서 이끌어내온 점들, 그 다음에 캐노피로 이 어퍼 상단부를 돕되, 그 다음에 신발에 발의 밀착성을 위해서 밴드를 해서 발의 밀착성을 높이고 끈을 레이싱 옆에서 당겨서 여기에 있는 캐노피를 발에 완벽하게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여러 가지 다양, 그래서 발 여러 다양한 발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 그리고 경량화된 무게 158g이라는 경이적인 무게를 자랑하고 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단한 가지, 국내에 실제 맞는 아웃솔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축구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제품은 사실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더 이상 이 제품을 가지고 뭐 흠잡을 만한 게 사실은 이 아웃솔을 빼고는 없다고 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높은 기술적 수준을 갖고 있는 신발은 틀림없어요. 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뉴발란스라고 크게 국내, 뭐 국내뿐만 아니죠, 해외에서도 사실 크게 인기가 없는 브랜드. 근데 지금 뭐 여러 다양한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브랜드들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내고 있는, 곧 춘추전국의 축구와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하나 할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기는 해요.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재밌기는 하지만 이런 제품을 우리가 편하게 신을 수 없는 구장이 별로 없다는 거에서는 좀 아쉽다.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도 진짜 가벼워요. 진짜 경량화되어 있고 이런 제품,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묵직한 제품들도 나름 장점이 있긴 한데,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뭐 어쨌든 뭐 포지션별 축구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공격수다 그러면 뭐 가벼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필요, 니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잘 맞춰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는 장점들이 있고, 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뒤쪽이 굉장히 아주 단단하진 않아요. 그만큼 어퍼 전체가 주는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져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고 모든 부분이 부드럽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여기에 그냥 이 플레이트를 다 떼내버리고 저기 뭐지? 에이지나 엠지를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니면 뭐 심지어 TF는 잘 모르겠어요. TF는 이런 게 과연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천연연대에서 만약에 운동하는 학생들이다, 학생들 선수들이다, 뭐 대학교 선수들이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굳이 나이키나 이런 걸 신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똑같은 소재들. 그 다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뭐볼 컨트롤을 엄청나게 잘하게 해준다, 뭐 엄청나게 뭐 슈팅을 강하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앞쪽 면적을 좀 넓혀놨다. 그냥 편하게 평탄하게 뭐 그런 정도밖에 없고 홀드성이 좋다. 아니면 뭐그 쉐브론 스터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천연잔디에서 그립을 발산시킬 때는 이러한 스터드 형태가 영향력을 있다. 자, 그립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퍼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밑에 축구는 여기에 뭘 해봐봐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매끈하게 해놓고 처리해 놓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무슨 추가적인 그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든다든지 뭐 올록볼록하게 만든다든지 뭔 고무를 붙여 놓는다든지 하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수들 중에서도 발볼에 따라서 축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 나이키나 굳이 아디다스를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크게 신거나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런 신발을 사서 발과 볼을 잘 맞춰서 정말 이 맨발 감각에, 그러니까 스피드 축구화들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스피드 축구화들은 그거를 꼭 신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원칙이 어쨌든 발과 길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피드 축구화를 신는 이유가, 뭐지? 저기 뭐지? 그걸 알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 축구화를 신는다면서 발이 이렇게 커가지고 발에서 막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스터드, 그런 축구화를 신어서 얻는 스피드의 이점이 다 상쇄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중에서 중학생 선수다, 고등학교 선수다,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한다. 인조잔디에서는 신으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천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런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니트 계열이고 무게가 극도로 경량화된 신발이고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축구화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반 뭐 아마추어들 중에서 인조구장에 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인조구장의 상태가 정말 천연잔디 부럽지 않게 좋은 상태, 그런 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이 쉐브론 스터드나 플레이트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고, 어쨌든 간에 뉴발란스 축구화들 피론 계열의 1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피론 계열이 비로소 버전 7에 와서 이제 정말 그뭐 기술적으로 뭔가 진보된 게 아니라 그 신발 자체가 주는 착화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제품이 나왔다.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천연잔디에서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곧그 테킬라 제품을 리뷰를 해서 최근에 출시됐던 뉴발란스 제품들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